네,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신촌 홍대고요. 홍대에서 지금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강남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강남역 지금 여기서 출발합니다. 과연 내비 듣고 어떻게 갈까요? 자, 출발해 볼까요? 제가 커피를 마시려고 이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골목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비가 못 잡죠? 아, 여기네요. 네. 이런 골목길이 이제 상당히 좀 어렵죠. 예, 짧게 짧게 회전이 많아서, 네, 이런 골목길에서 이제 통과하실 때 내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얘는 이제 후진해서 차를 돌리네요. 자, 좌우 보고 없으면 나가 보겠습니다.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저기 신촌에서 강남역. 예, 그렇게 멀진 잠시 후 않습니다. 좌회전입니다. 자, 잠시 후 100m죠? 자, 저 위에서 이제 좌회전입니다. 자, 이렇게 짧은 길을 계속 회전이 많을 때는 그 밑에 것도 빨리빨리 봐주셔야 돼요. 아, 좌회전하고 이제 300m에서 또 우회전. 네, 이런 것도 잘 봐주셔야 되고. 300m 앞 창천동 삼거리에서 시청 신촌 로터리 방면 우회전입니다. 네, 이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예, 내비를 찾아, 이제 길을 찾아, 이게 우리가 가다 보면, 네, 이 짧은 거리에서 회전이 많은 경우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큰 지도를 잘 보십시오. 밑에 보면 큰 지도가 아무래도 이제 자세하게 회전하는 방향이나 이런 걸잘 알려주기 때문에 큰 지도도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자, 430m에서 이제 우회전인데, 완만한 우회전이죠. 자, 근데 여기가 이제 되게 복잡해요. 이제 신촌 오거리 쪽이라서 이 버스 정류장이나 예, 주정차된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일단 맨 오른쪽은 거의 마지막에 타시는 게 좋아요. 지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복잡한 도로 이런 데서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아, 저기 버스 정류장들이 있구나. 아, 그럼 이제 나는 지금 오른쪽으로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붙을까 말까 사이드도 한번 보시고, 아, 지금 저거 버스가 또 섰네. 아, 그러면 저 버스 앞을 지나서, 아, 저 앞으로 지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겠다. 자, 그러면 자, 버스가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자, 그 앞에 상황도 보고요. 근데 저기 트럭이 또 쓰네요. 아, 그럼 지금도 못 잠시 들어가겠네. 후 도시 방향 근데 저 우회전입니다. 앞에 택시들도 주정차가 돼 있네요. 네, 아무래도 여기가 신촌역 쪽이라서 저렇게 주정차된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아, 지금 들어가면 또저 택시들 때문에 못갈것 같고, 아, 지금 안 들어가면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고, 아, 그러면 그냥 좀더 가는 게 낫겠다.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서 있던 그 레카차가 또 옆으로 붙었어요. 자, 그럼 레카차가 움직인다는 거는 이제 직진을 한다는 얘긴데, 저 차가 이제 나오겠죠. 저 택시들이 멈춰 있기 때문에, 자, 저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아, 저렇게 주정차가 돼 있으니까 옆에 오던 차들이 아, 내 앞으로 끼어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약간 예상을 하시면서 방어 운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택시들 말고 이제 없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슬슬 오른쪽으로 이제 붙는 거예요. 이때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나 한번 사이드미러 보시면서 살짝살짝 붙습니다. 옆에 차가 서 있다고 옆에 아무것도 안 오겠지 하고 그냥 300m 가시면 안 앞에 돼요.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자, 근데, 더 앞으로 가네요. 자, 우회전이 아니었고 완만한 우회전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그냥 우회전을 해버리겠죠? 네, 그래서 아까 큰 그림을 봤어야 돼요. 보행섬을 지나서 앞으로 왔었거든요. 자, 1.8km 이제 직진입니다. 1km 앞 공덕 고거리에서 여의도 마포대교 방면 우회전입니다. 자, 이제 이 왼쪽 차선이 좌회전 유턴 차선입니다. 자, 그럼 왼쪽 차선에서 직진이 되겠죠?
자, 근데 그 앞에 도로가 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진 금지 표시가 없어도 직진이 불가능해요. 위험하게 끼어들면 사고 날 수도 있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맨 왼쪽 차선은 좌회전 유턴 차선이고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차로는 직진 차선, 오른쪽은 직진 차선. 자, 우리는 계속 직진해야 되니까 지금 가운데 잘 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럴 때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 왼쪽 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면서 왼쪽도 확인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왼쪽에 길이 있죠? 그럼 직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그냥 아무 차선이나 막 들어가면 안 되고, 일단 가장 안정적인, 내가 두 번째 차로에서 왔으니까 아, 두 번째 차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저렇게 이제 양보를 해주는 게 좋은데, 저렇게 계속 서 있으면 차선을 물고 서 있잖아요. 그럼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신호를 줘서 먼저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서 어, 제가 안 나오네 하고 막 가다가 갑자기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깜빡이 켜고 차선을 약간 물고 있으면 불안하다 싶으면 그냥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때 내 뒤에 있는 차들이 어, 얘 왜 안 가지? 그럴 수도 있겠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이제 560m에서 우회전입니다. 자, 그럼 지금 오른쪽 차선을 타고 가면 직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주정차 된 차들, 버스들, 택시들. 그래서 자, 일단 300m까지는 흐름을 보면서 가운데로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제 우측으로 붙을지 그 선택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쭉 계속 이 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회전하는 차들 때문에 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차들도 위험하고요. 자, 근데 1차로가 됐네요. 자, 오른쪽으로 붙겠습니다. 자, 저때 또 그냥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다 왔으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더 붙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이렇게 크게 주정차가 없는 것 같아요.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바로 앞에 파랗게 이제 신호가 있는데, 자, 여기가 아니고 자, 150m. 자, 여기는 되게 가깝죠. 지금 바로 앞에는 좀 더 가서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짧은 거리에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으면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짧은 거리에 신호등을 보고 아, 여긴가? 아, 조합인가? 순간 거리감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지도 보면 중간에 빠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서 우회전하죠. 교차로, 큰 교차로에서. 자, 그럼 이런 이제 샛길은 아니겠죠. 자, 잠시 후라고 해서 어? 여긴가? 하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아직 100m 남았죠? 그럼 여긴 아니에요. 자, 그럼 좀 더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빠지는 데를 잘 찾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길이 하나가 또 늘어나나 봐요,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좀 위험한 게, 자, 앞차처럼 자, 이제 우리는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붙어야 돼요. 자, 근데 오른쪽에서 지금 나오는 진입차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이제 겹치겠죠. 자, 겹치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 지금 저는 직진 차선을 막고 있지만 우회전을 들어가려면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차선 변경해야 되는데, 자, 이 차는 나오죠. 자, 그럼 이 차 보내주고, 자, 이제 저는 들어왔습니다. 자, 앞머리가 들어오면 이제 뒤에 차들은 기다려줘요. 근데 이 차는 되게 넓게 돌았네요. 왜 비상 깜빡이 켠 거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자, 우회전해서 800m 가다가 이제 빠진답니다. 자, 횡단보도 신호 한번 더 보고요. 자, 들어와서 왼쪽에 직진 차들이 있으면 저렇게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직진 차가 없으면 자, 오른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네, 차량에 방해가 안 되게 자, 진입했습니다. 자, 그럼 800m에서 이제 우측으로 빠진대요. 자, 이제 진입입니다. 진입. 자, 그러면 지금 이 길로 계속 가면 또 뭔가가 장애물이, 장애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막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무리해서 여기서 또 차 많은데 왼쪽으로 나갔다가 또 다시 오른쪽으로 오는 것보단 자 계속 갈 수 있겠는데 상황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만약 정 안 되면 이제 왼쪽으로 빠져야겠죠. 500m와 마포대교 북단에서 한남대교, 성산대교 방면 오른쪽 강변북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이어서 230m와 오른쪽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맨 오른쪽 차로는 이런 게 안 좋아요. 이제 이렇게 진입하는 차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진입하는 차들이 이제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막 밀고 나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좀 어렵고 이렇게 택시들 서 있잖아요. 네, 이제 택시들이 참 변수예요. 가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쓰거든요. 300m 앞에 사고 다발.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400m 남았지만 다시 오른쪽으로 미리 들어와 볼게요. 자, 다시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아까 택시 정류장이었네요. 그 이제 강남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강남 쪽으로 가면 이 오토바이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마포대교 북단에서 가서 보여드릴게요. 성산대교 방면 오른쪽 강변북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자, 23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자, 오른쪽 두 개. 자, 5차로 1, 2, 3, 4. 저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거든요. 자, 그럼 길이 이제 더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저 앞에서. 자, 일단 저는 맨 오른쪽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또 택시가 있죠. 이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시내도로는 이 우회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진이나 좌회전, 유턴은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이 우회전을 하려면 언제 들어가야 될지 지금처럼 이제 가다가 또 택시가 또 막혀 있어. 그럼 또 왼쪽으로 나가야 돼요. 자,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근데 옆에 차가 되게 많아. 이래서 좀 우리 삐약이 분들이 어려워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 300m 남겨놓고 들어가십시오 하는데 자 그것도 이제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서울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복잡한 데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끼어들기는 그냥 필수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끼어들기를 못하면 지금 이제 여기서 못 나가겠죠. 왼쪽으로 지금 어차피 이쪽은 진행이 안 돼요. 저 앞에 택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가다가 왼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호가 나왔죠. 자, 왼쪽 깜빡이 켜고 슬쩍 붙어 볼게요. 자, 그럼 조금씩 체포감을 이용해서 자 조금 붙었죠. 자, 2차로 좌회전 되니까 그냥 우회전 되니까 그냥 가보겠습니다. 자, 굳이 저 오른쪽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판단을 잘못했죠. 굳이 맨 오른쪽으로 갈 필요가 없었죠. 네, 두 개가 다 우회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185m 저 앞이죠. 네, 여기서 이제 잠시 후 오른쪽 강변북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네, 이제 강변북로로 진입을 합니다. 오른쪽 도로입니다. 자, 근데 230m 앞 오른쪽 도로죠. 자, 그러면 진입한 다음에 자 여기서 왼쪽 도로로 가면 안 됩니다.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요. 자, 그럼 들어왔죠. 잠시 후 자 깜빡이 켜고 오른쪽 도로니까 오른쪽으로 붙겠습니다. 자, 이때도 차선 변경을 못하면 좀 어렵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쪽에서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왼쪽은 일산 쪽입니다. 저는 강남 쪽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 도로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빠져야겠죠. 이렇게 실선에서 또 빠지면 위험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를 건너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이 좀 어렵네요. 네, 신촌에서 갈 때 네, 강변 북로를 탔네요. 네, 강변 북로를 탔습니다. 자, 이제 진입해야 되죠. 자, 오른쪽 깜빡이 켜고 이제 슬슬 붙습니다. 자, 이때 오른쪽으로 붙는 게 중요해요. 사이드 보고 자, 저 차는 나오네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 차, 깜빡이 켜는 차가 있으면 그때 그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7.5km에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또 왼쪽을 타고 가시면 안 돼요. 이 왼쪽은 또 빠지는 도로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진출입로도 많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운데 차선을 타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차선을 탔어요. 자, 이제 안정적으로 쭉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7km 계속 직진하다가 우측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바닥에 여의도 대방역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가 좌회전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야, 왼쪽으로 빠져야 그쪽으로 갈 수 있다. 그걸 미리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가는 차들은 자, 왼쪽으로 이제 붙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써 있던 그 노면 표시가 여기 이것처럼 여기가 좌회전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여기 다 써있죠. 오른쪽에도 써있고. 자, 한강대교로 가려면 왼쪽으로 빠져라. 야, 너네 빠져. 이제 한강대교 가려면 왼쪽으로 빠져야 된다. 미리미리 이렇게 노면 표시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면 표시가 상당히 중요해요. 노면 표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2km 정도 남겨놓고 오른쪽으로 붙을게요. 지금 아직 4km 남았으니까. 네, 저렇게 이제 비상 전멸등을 켜주는 이유는 이제 속도가 갑자기 줄면 저렇게 이제 비상 전멸등을 켜준답니다. 지금 속도가 갑자기 주니까 뒤에 있는 차들 조심해라, 그런 뜻입니다. 저건 의무는 아니에요. 켜도 되고 안 켜도 되는데. 네, 지금 저 앞차는 이제 켜줬네요. 자, 이렇게 가시다 보면 우리 차로는 되게 늦는데 저 옆 차로는 되게 빨리 쭉쭉 빠지네. 아, 저 옆 차로로 갈까? 그렇게 해서 가시다 보면 어차피 그 앞쪽에 또 똑같이 밀립니다. 이렇게 밀리는 구간에서 아, 조금 빨리 가려고 계속 차선 변경을 하다 보면 그 뒤에는 유령 정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정적인 차선을 타고 어느 정도 계속 그냥 차선 변경 없이 가시는 게 운전에도 편하고요, 안전하답니다. 조금 빨리 가려고 계속 움직이다 보면 오히려 더 정체가 생길 수가 있어요. 2km 앞 한남대교 북단에서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방면 오른쪽 고속관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자, 이제 2km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여유 있을 때 오른쪽으로 한 칸씩 붙어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빠지니까 오른쪽으로 붙어야 되겠죠? 자, 아직 맨 끝에까지는 안 붙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봐서. 네, 빠지는 길은 없는 것 같은데. 자, 붙어보겠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자, 지금 붙었습니다. 자,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붙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 이제 쭉 가다가 1.4km에서 이제 한남대교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저 앞에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계속 맨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도로는 뭐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겠죠? 네, 이제 이 강변 북로에서 진출. 네, 이제 빠져나가서 저 다리를 건너갑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맨 오른쪽 붙으니까 이제 빠지는 길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저 다리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자, 깜빡이 켜고 빠졌습니다. 자, 저는 이제 빠졌어요. 자, 이제 이 다리를 건너가겠습니다. 1km 앞에 시속 5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여기도 신호가 있죠. 횡단보도가 있어서 그래요. 네, 횡단보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직진이죠. 자, 그럼 왼쪽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직진이니까 시속 5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직진을 하다가 800m에서 우측 도로랍니다. 자, 그럼 너무 왼쪽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근데 바닥에 보니까 부산 써 있네요. 자, 부산 가면 안 되잖아요. 자, 일단은 바닥에 노면 표시 보고, 자, 부산 쪽은 안 갈 거니까, 부산은 여름에나 갈 거니까, 네, 놀러 갈 때. 자, 그래서 저 오른쪽 바닥 노면 표시에 부산 쪽 아니고 요 신사역 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큰 그림 나오죠. 자, 왼쪽 3개 차선, 자, 왼쪽 신사역 방향. 자, 그럼 요 3개 차선을 탄 겁니다. 저 오른쪽 타면 이제 부산 가야 돼요. 네, 부산은 자, 여름에 휴가 때 가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탔죠. 자, 이제 700m에서 분기점. 자, 오른쪽 도로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저 700m에서 분기점 잘 찾으셔야 돼요.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500m 앞 분기점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네, 오른쪽 도로랍니다.
근데 이때 흐름도 봐야 돼요. 자, 왼쪽 도로, 오른쪽 도로. 자, 일단 오른쪽 두 개 차선을 탔으니까, 자, 오른쪽으로 빠지기가 쉽겠죠? 분기점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분기점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갈림길인데요. 네,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자, 오른쪽 차선 쪽으로 붙어 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넓은 곳은 끝에서 두 번째 정도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 도로다 그러면 왼쪽 두 개 차선 정도로 타고 가는 게 좋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을 잘 보셔야죠. 자, 오른쪽 내가 맞는지. 아, 저 이제 화살표로 표시가 되네요. 자, 왼쪽, 오른쪽. 자, 우린 오른쪽이니까. 자, 오른쪽. 자, 일단 와봤습니다. 오른쪽으로. 얘가 오른쪽으로 가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똑같은 것 같은데. 같은 길인 것 같은데. 같은 길이잖아요. 다시 만나잖아요. 저 공사 구간 때문에. 그걸 왜 오른쪽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잘 모르니까 내비를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쭉 직진하면 이제 강남역이네요. 네. 이렇게 이제 다리 하나 건너오니까 바로 이제 강남역으로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단 신촌에서 이렇게 강남역 쪽으로 올 때는 일단은 강변북로를 타네요. 강변북로 타다가 네, 다리를 건너서 네, 쭉 오면 네, 바로 강남역이 되겠습니다. 예, 강남역 쪽 이쪽은 일단 도로가 쭉쭉 길게 뻗어 있어요. 예, 이제 직사각 형식으로 쭉쭉 뻗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일단 차량이 많죠. 네, 차량이 많고 도로가 넓어서 만약에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실 때 미리 차선을 그쪽으로 타지 않으시면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차가 많아서 끼어들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이나 이렇게 좀 복잡한 큰 도로가 많은 복잡한 도로에서는 차선을 미리 잘 타시는 게 좋다. 혹시라도 잘못 탔으면 예, 돌아가더라도 그냥 가셔야 됩니다. 억지로 막 하시다가 잘못하면 사고 날 수도 있고요. 또 이 강남 쪽은 외제차가 많죠. 네, 그래서 외제차를 좀 조심하라는 거. 아이고 무서워라. 네, 그 정도 말고는 뭐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강남 쪽에는 이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아요. 이 오토바이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 건물들이 많아서 이 이제 택배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들 조심하시고 이제 대중교통들이 되게 많죠. 택시, 뭐 버스. 네, 이런 이제 택배 차량, 그래서 그런 업무용 차량들, 네, 영업용 차량들 아무래도 운전이 이제 시간에 얽매이다 보니까 좀 급하게 이제 급차선 변경하고 급차로 변경하죠. 그런 걸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왼쪽은 또 좌회전 차선에 밀렸죠. 자, 그래서 항상 직진은 가운데를 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길이 꺾이죠. 자, 여기서 그냥 직진하시면 안 돼요. 길이 꺾이는 도로를 따라서 돌아주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앞을 쭉 가야지 하면서 가시다가 옆에서 들어오는 차랑 사고 날 수 있고 바닥에 노면 표시 되게 복잡하죠. 자, 이런 경우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앞에 차량 흐름도 좀 보면서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이제 공사 이런 것 때문에 노면 이 차선 같은 게 많이 이제 좀 지워지거나 아니면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차선이 좀 헷갈리는 경우 앞차들의 흐름도 보면서 양옆 차량들의 흐름도 같이 예의주시하시면서 방어운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차선으로 갈 때는 옆에 버스나 택시들이 언제든지 다시 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차선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방어 운전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차선 몰고 들어오죠? 그럼 속도만 줄여주세요. 자, 브레이크만 밟으시면 됩니다. 자, 또 끼어들긴 하죠? 속도만 줄여주시고. 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앞에 택시들이나 손님 내려주려고 갑자기 급정거하면 우회전하려는 차들이 못 가거든요. 특히 이렇게 역전, 여기가 신논현역인데 역전 앞에 저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제 버스들 넓게 회전하죠. 자, 버스들이 들어올 때는 먼저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도로 노면 표시, 네, 차선 헷갈리지 않게 잘 보고 가셔야 되고요. 네, 이제 쭉 직진만 하면 되네요. 이렇게 길을, 이게 약간 꺾이는 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길에서 자, 내 차선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00m 앞에 이제 우리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 오른쪽에 세운다. 자, 저쪽 강남역 2호선 오른쪽에 세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붙으셔야겠죠. 네, 오른쪽으로 붙이시면서 이제 목적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강남역을, 이 강남 쪽은 잘 안 와요. 왜냐면 이 차량을 가지고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게 상당히 이게 운전자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왜냐면 차도 많이 밀리고요. 네, 복잡한 것보단 차가 좀 많이 밀려서 시간 지체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도로에서. 네. 하지만 우리 초보자분들은 시간 지체도 지체지만 되게 복잡하니까 두렵죠. 그래서 자,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슬슬 붙어볼게요. 자, 보통 이 정도 붙습니다. 자, 이제 169m. 자, 그럼 이제 이 앞에가 네, 목적지가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여기서 그냥 강남역에서 우회전을 해서 자, 돌아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수고했어요.